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정원에 장미가 하나둘씩 피고 있습니다. 아직 만개 정원은 아니지만 꽃봉오리 가득한 정원이라도 너무 예뻐서 정성 담아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오늘도 서둘러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팁을 드릴게요. 먼저 장미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은 심은 뒤에 멋지게 성장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은 키워야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봄에 장미 구매해서 심었는데 왜 꽃이 많이 피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뛰어다니지 못하냐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직 뿌리가 채 자라지 못한 어린 장미는 겨우 뿌리 내리고 잎을 내는 데 힘을 쓰기도 모자란데 꽃까지 피우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칫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한 장미는 가급적 꽃봉오리가 올라오더라도 한두 송이만 남기고 제거하던지 아니면 첫 해에는 모든 꽃봉오리를 수시로 제거하며 키우면 다음에 보다 빠르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줬더니 시들시들하다거나 죽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역시나 어린 장미, 특히 잔뿌리 없이 온 맨뿌리묘는 물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비료까지 준다면 영양 과다로 인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갓 태어난 아기에게 빨리 자라도록 성인용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가급적 뿌리가 약한 어린 장미는 심을 때 비료를 넣지 않거나 최소한의 양만 넣고 웃거름을 줄 때에도 소량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비료 성분이 과했다면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오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다 자란 장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고 장미가 무조건 잘못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장미들이 멀리서 보면 전부 완벽하게 싱싱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어요. 장미를 처음 키우는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일 같고 금방이라도 장미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을 수 있지만 어린 장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첫 해에는 병도 더 잘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장미는 구매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그 해의 성장 속도나 개화성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종묘사에 직접 방문해서 장미를 고르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먼 거리를 힘들게 달려가면서까지 굳이 장미를 직접 고르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태의 장미를 데려와야 성장도 좋고 꽃도 더 잘 피우기 때문이에요. 직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둘은 지난해 가을에 맨뿌리묘 상태로 배송받은 장미들이에요.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성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꽃봉오리도 겨우 올리기는 했지만 하나만 남기고 전부 제거했어요. 이 장미는 작년 봄에 구입한 삼목묘예요. 애초에 너무 작은 개체였기 때문에 10cm 아주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큰 화분으로 분갈이하며
이 정도까지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비료를 제한하며 키우는 바람에 올 봄에는 꽃봉오리가 없는 상태로 성장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꽃이 피지 못한 줄기는 순따기를 한 뒤에 장미 비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3월에 방문 구매한 장미입니다. 이제 겨우 2개월이 지난 어린 장미지만 애초에 줄기가 많고 건강한 개체를 고르다 보니 지난해부터 키운 다른 장미들보다 확연히 다른 것이 눈에 보여요. 성장도 좋지만 꽃봉오리도 이렇게 건강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같은 날 구매한 다른 장미는 작은 화분에 가식 후에 뿌리를 채우고 나서 높이 45cm 크기의 큰 토분에 심었는데 화분에 심은 장미보다 훨씬 성장이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장미는 애초에 언제 어떤 묘목을 구매해서 어떻게 식재를 했는지에 따라서도 성장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까 어린 장미를 키우는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바쁘디 바쁜 현대인 모드입니다. 조만간 느긋하게 정원을 즐기는 영상 꼭 올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